주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당부를 하셨죠. 양심에 맹세해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가? 그 말 말이요? 예. 제 하나님 께 맹세고 부끄럼 없이 불의와 싸우면서 정정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저 주님과의 약속 지켰습니다. 소신을 지켜내려는 약속을 잘 지켜서야 최준필. 아부샤! 이딴 쓰이시면 다 없애버려! 내 뭐야 이 새끼야! 안 돼요! 야 이 빨개 이 새끼들아! 너희같이 적을 이롭게 하는 적새 신문은 사라져야 해. 최준필! 민족 앞에 무릎 꿇어 사죄케 하고 당장 사죄하라! 아이게 이 새끼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에? 누가 그랬냐고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야. 청년 20명가량이 버스에서 내려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글쎄 유탄기에 모래를 붓고 닥치는 대로 기물들을 파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무슨 일입니까? 잡아줬습니다. 어서 놈들을 잡아주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나를 체포하는 겁니까? 자, 당신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아니, 보안법 위반이라뇨? 경찰서에 가보면 한다. 자, 가자.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럼 폭도들의 테러는요? 테러? 맥주에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맥주에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가!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최준필! 이거 말도 안 돼요!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명분 아래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가 안전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논설, 즉 사설로서 신문 공통의 윤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사상에는 문제가 없다가 하나 북한 괴뢰 집단은 피고의 사설을 인용하여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명명백백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불순한 의도와 독자와 국민을 선동 유린한 것입니다. 옳소! 조용하세요. 아닙니다, 재판장님. 최석채 주필의 비판은 이적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검사 측에서 말하는 17일날 괴뢰 방송은 테러 당사자들에 의해 기인된 것이므로 죄의 책임은 테러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언론사를 테러한 본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무한 사건으로 전 국민과 전 세계가 이 사건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옳소! 자, 조용하세요. 정숙하세요. 피고는 매일 신문에 주필을 맡고 있고 지난 9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정확히 1955년 9월 13일자 매일 신문에 문제의 사실을 쓴 적 있나? 문제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썼습니다.
사설의 제목을 말해봐.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입니다. 귀고는 그 사설을 쓰게 된 동기를 말하. 우선 사설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를 정하는 것이 주필인 제가 하는 일입니다. 같은 달 10일 임병직 대사가 대구를 방문하는 날, 그를 환영하기 위해 학업이 우선시 돼야 할 학생 대다수를 동원, 그늘 하나 없는 때 앞에 서서 4시간에 걸쳐 도열케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주요 인사가 내려오자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 힘없는 학생들을 도역해 한 것이 괘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썼습니다. 기고는 그 사설로 인해 다음날 매일신문에 사건이 발생했다. 기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논법이라면, 학생들을 동원치 않았다면 그런 사설을 쓸 리 없고, 그런 임병직 대사가 대구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학생들을 동원치 않았을 겁니다. 결국 임병직 대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론이 안 됩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아하,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자, 피고는 착석하세요. 김종수, 최명수, 피고 일어나세요. 애국 청년들을 풀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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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세요, 조용. 아, 저 경감은 좀 조용시키세요. 아, 예. 피고들은 1955년 9월 14일 매일신문사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 철도한 적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누구의 그 사주를 받은 적이 있나? 없습니다. 자유당에서 시켰잖아! 자유당에서 시켰잖아! 아, 그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그 더 이상 소란 피우면은 그 퇴정시키겠소. 그리고 김종수는 전직 경찰관이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생각하지 못했나? 최석희의 사설, 체코, 폴란드 등 중립국 감시단의 활동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방송에서 인용됨으로써 적을 이롭게 했다고 판단하여 이적 행위로 간주, 부국의 애국심으로 매일신문의 이적 행위를 규탄하고자 한 행동일 뿐입니다. 반공의식이 투철한 것은 마땅히 옳은 일이나 다른 방법이 없었나? 이것은 범죄 행위 아닌가? 저는 이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매일신문과 최주필은 범죄 행위보다 더한 잘못을 국가에 저질렀습니다. 오히려 매일신문 같은 빨갱이 신문은 사라져야 하며, 최주필 같은 선동 언론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들과 나머지 피고들을 지휘 내지 조정한 김민, 홍영섭 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피고들을 폭력 행사와 재물을 손괴토록 하고 매일신문의 영업에 지장을 주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법치에 위반된 일이므로 재판에 영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착석하시오. 피고인 최석채 일어나세요. 예.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저는 기자입니다. 기사를 쓸 때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올바른 기사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있는 피고인들의 변질된 애국심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 또한 피해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위선자 앞에서 꼭두각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욱 최선을 다해 권력에 쓴소리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쓸 것이며 정론을 펼치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언론은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당하게 보장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들 모두 일어나세요.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김종수 최병수와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은 특수주거침입 및 손괴, 업무방해, 절도의 죄를 적용하여 죄질에 따라 각각 징역 1년과 6월을 명한다. 그리고 피고 최석재는 맨신문의 주필로서 그의 사설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목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급작히 북한 괴뢰 집단의 목적 사실을 방조할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확인할 자료가 없으니 범인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본건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 피난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탄압에 맞선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정당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재판에서 만약 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새로운 정의는 커녕 권력이 난무하는 암흑의 시대가 도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폐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럴수록 팬을 강하게 잡아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최주필의 고난이 매일 신문이 정론을 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세계 언론 자유 영웅 50인에 선정되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에 꺾이지 않는 강인한 대응과 마르지 않는 인권만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